자, 그래서 일단 JBR 엔터는 네. 김종국과 송지호를 런닝맨의 능력자와 에이스가 함께 있다. 저 두 분 열애설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확실히 어떻게 된 겁니까? 그거는 확실히 아닙니다. 그럼 예.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? 헤어진다고요? 둘이 만난다고요? 둘이 만난다고요? 둘이 만난 적도. 아 근데 우리 대표를 왜 저렇게 저기요 사실 말씀드립니다. 저는, 아니, 왜 우리 대표를... 저는 김종국 씨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. 여러분 화나게 하지 마세요. 아니 회사에서 화나게 하지 마세요. 제가 컨트롤. 이거 좀 화나게 하지 마세요. 그냥 말한 건데. 예, 우리 김종국 스타, 김스타는 오늘은 파워, 힘의 힘. 아 좋다 좋아. 호두 원해요? 아 호두 원해요. 호두 드시고 싶은 신분이요. 저요 이 앞에서 깰 수 있어요. 아 이 앞에서 깰 수 있어요. 저 호두 원하시는 거. 이거 원하시는 걸로 제가 여기 할게요. 이거요. 자 갑니다. 야 근데 이거 딱딱한 거 잘 고르네. 근데 이거 와. 어이구. 야 손가락 부러졌어. 야. 야 정국 손가락 부러졌어 지금. 아니요. 빈마였어. 빈마였어. 할 수 있어. 빈마였어. 아니 손가락이 이렇게 떨렸어. 빈마였어. 정국아 이걸로 가자. 내가 이걸로 가보자. 손 이게 붓겠는데. 손에. 손 아프겠는데 이제. 아! 됐어요. 오, 잘한다, 잘한다. 오케이. 아, 잘 됐다. 됐다. 박수 쳐. 아니, 빨리 박수. 아, 무거워. 아니, 호두 깨는 거는 아, 지금 아, 아주 잘 해냈어요. 다음 우리 지호, 송지호 네. 씨. 송지호 씨는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까? 오. 이분이 운에 대해서 최고의 실력 갖고 있는지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거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. 그래서 여기 복불복. 그 게임을 위한 예. 계란이 있죠. 절반은 삶은 거, 절반은 네. 날계란입니다. 정확히 세 번에서 세 번 다 삶은 계란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봐, 막힘이 아니라 순서로 넣으면 돼. 순서로 외우면 돼. 내가 삶은 거 여기다 줬어. 이게 날계란. 날계란이 왜 많지? 세 번에서 세 번 다 삶은 계란을 터뜨리도록 혹시 표시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절대 안 했어요. 저희가 좀 섞어도 되나요? 섞어도 돼요. 해봐요. 진짜 이거 섞어도 돼요. 아니, 왜 섞으세요? 섞어야죠. 아니, 뭐 이거. 확인을 먼저 해봐야지. 아, 우리 그렇게 야비하게 안 합니다. 절반이 날계란이야. 자, 가죠. 세 번 다 삶은 계란을 아마 깨뜨릴 겁니다. 이마에 정확하게. 날계란 바로 나와라. 왜? 거예요? 이거 날계란 바로 나오면 그 장사 접어요. 알았죠? 알겠어. 알겠니? 다 뭔가 부시네요. 자, 이마에다 바로 그냥 치시면 돼요. 삶은 거죠? 흔들면 안 돼, 흔들면 안 돼요. 자, 이마에. 와, 자신감 가져. 자신감, 자신감. 하나, 둘, 렛츠 고! 셋! 오케이! 어, 맞아? 오케이! 어, 맞아? 아하! 자, 오, 오케이. 자, 자. 자, 오케이. 다음. 자. 자 다음 오케이 다음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이번부터 어려워 사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삶은 달걀이 네 개 그리고 날 달걀이 다섯 개 있죠 네, 확실해요 자. 확실해요 네 가자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삶은 계란 하나 둘 셋 오케이 진짜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자, 하나도 아닙니다. 어, 기가 막히죠? 그러면 지호가 하고 나서 이광수 씨가 원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까? 한번 해봐요. 자, 한 번 더. 한 번만. 자, 자 이번에. 자, 날 것도 익힐 거야. 삶어, 삶어. 갈 거야. 하나, 둘, 셋. 야! 둘, 셋. 야! 에이! 잠깐만! 에이, 말이 안 돼! 말도 안 돼! 아, 진짜로, 진짜! 자, 말도 안 갈게요. 돼! 에이, 형, 맞아, 해봐! 가만, 해봐! 죽었는데! 해봐! 해봐, 진짜! 아, 진짜라니까! 진짜야, 이거! 나도 놀랐어! 지호한테! 언니, 진짜야! 아니, 아니야, 진짜야! 진짜라고! 진짜라고! 에이! 어? 해봐, 너. 다 찾아냈네! 대표님! 그만하세요, 좀! 뭐야, 뭐 어떻게 된 거야? 아, 진짜야! 진짜 리얼이야! 대단하다. 리얼이야. Hey, seriously? 근데 이거는 좀 인정. 인정이죠? 인정. 자, 우리 기획사 JBR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! 이상입니다!
낭만의 순간을 취했습니다. 자, 여러분 마지막 해코아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예, 저희 소속 아티스트 소개합니다. 네. 왜 저를 가려요? 너 멋있게 등장하는 거지. 두 분 실례지만 이제 두 분 연희상이셨다가 이렇게 깨지신 거예요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네, 네. 아, 근데 이쪽 대표님이 워낙 사랑에 좀 잘 빠지는 스타일이에요. 아, 저희는 사내 연애는 그만하고 있어요. 원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사내 연애들이 항상 그 소속 연예인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그래. 있어요. 그래. 아니. 원래 정물이 좀 나요. 있어. 예. 아니요, 그건 사생활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. 예? 말씀드리세요. 아니, 말씀드리세요. 굳이.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. 그렇게 있나 봐요. 이 기획사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 그거 약간 대표님이 얄딱구리해요. 이게 좀 모든 스타일이 속을 모르겠어요. 속을 끼하고. 자, 그럼 바로 무대 만나보시죠. 아, 춤추는구나. 어떤 음악이 나와도 잘한다. 잘 죽이란다. 아, 잘 죽이네. 잘 죽이네. 멋있다. 잘 춘다. 잘 춘다. 진짜 춤을 잘 춰. 진짜. 어디 가요? 근데 너무 우영이가 혼자 다 했다. 아니 근데 우영이 진짜 잘 춘다. 잘 춘다. 너무 잘 춘다. 감사합니다. 사짜네, 사짜야. 저 대표님, 그 북 놓고 이거 선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예. 국민꼬라이야. 저 표정이 이거 추면 표정이 나 있어. 저 우리 자신감 있는 표정 있죠? 대표님, 요거 좀 해주세요. 요거요. 봉철이도 눈이 이러거든. 아, 턴은 잘해. 애들이 눈이 이래. 아, 그래. 지 대표님이 좋아. 지 대표님이 좋아. 안 돼요. 대표님 나 맞추면 맞추면. 지 대표님이 귀여운데요. 귀여워 내보냈대요. 이쯤 치면 석진이 형이랑 강찬희 감독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 거 같아요. 박수를 치시면서. 이거 좋아하세요, 이거. 자,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자, 1등부터 100만 원이고 90만 원, 8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드릴 거예요. 이거. 아, 60만 원만. 그다음 출연자들은 비율대로 나눠 받게 됩니다. 또 대표는 물론 돈은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. 네. 자, 1등. 25점 만점이죠. 20.7점에 제시. 오! 점수 많이 줬어. 와우, 제시. 초반에 많이 줬어. 재성 오빠랑 하면서 처음이네. 자, 제시 씨는 100만 원 받게 되는 거고 비율만큼 하대표가 받는 거죠. 그다음에 2등 18.5점에 우영. 20만 원. 80만 원에 3등 16점에 지오. 8등 하하. 자, 꼴등. 재석이 형은 연기자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? 재석이 형 잘했단 말이야. 아니 잘했는데 점수를. 아니 나는 연기자랑 같이 공연을 했는데 내가. 그리고 형은 나랑 똑같이 했어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? 자 이제 한 분은 4.75고 한 분은 2.3입니다. 2.4? 와, 이거 진짜. 꼴등. 딱 10만 원 받죠? 네. 2.3에 이재석. 아. 네! 야, 그거 이겼다고 광수 또 오케이 한다. 돈 얼마인가요? 와, 진짜 20, 심하다, 20. 심해.